엄마. 그래 잘했다. 그래 잘했어. 잘했다. 잠깐 체크해 보지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아버지. 아버지 안 돼요. 아버지. 진정하세요. 진정하세요. 아버지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. 나요. 나. 아버지. 아버지 나한테 데리고 가요. 나 우리 아버지 따라갈 거야. 작작지 뭐요. 작작지. 내는 우리 아버지 숨도 못 한다는데도 안 가봤어. 자식들로 지들 한 번도 못한 놈 염장 질지 말고. 죽였어. 우리 아버지. 아버지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떠날 거라고 여자한테 미쳐서 도망칠 거라고 붙잡은 걷었자고 죽였어. 내가 죽였어. 우리 아버지 그란디. 아, 저거 그란디. 아, 왜 그 여자랑 도망 안 치고 돌아왔디야? 아, 그대로 가버렸으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속도 변했을 텐데. 난 아버지도 버렸는데 그 여잔 아무것도 버릴 수 없다더군. 아니, 버릴 수 있는 건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래. 이제 알 것 같아. 떠나지 않기 위해,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날 만났다는 말. 그랑께 그 여자도 따라가고 싶어 하긴 했어? 죽어도 같이 갈 수 없다더군.
같이 갈 수 없다더군. 경로야, 경로야. 아니 학교가 있는 경로는 왜 여기서 찾아? 우리 경로 내 새끼. 도대체 왜 이래? 어? 가게까지 다 내팽개치고. 아이고, 살겠다고 발부둥치는 내가 미친년이야. 용쓰는 내가 미친년이라고. 아이고, 문열이 같은 년. 왜? 이제 미스옹이 말을 안 들어? 싫어졌대? 무식해 가지고. 뭐? 가서 외상값이나 받아와. 그걸 왜 내가 받아와? 아, 나 아직 술 안 깼어. 아, 음주운전 할까? 아이고 참. 어디야? 잔저리. 거 감. 그 상당한 집 하나 있을겨. 외상값 받으러 갔다 부점을 하고 왔네. 아, 뭐더냐, 싸게 안 가고. 괜찮아? 아유, 말짱하네. 왜 그래? 경로 엄마, 그 남자랑 그렇게 빠져나가고 금세 경로 아빠 쳐들어왔었어. 그래, 나 뭔 일 난 줄 알고 웬 남자가 독수리 먹이채듯 경로 엄마 데리고 나갔다 했지. 아유, 정말 다행이다. 나 간다. 셋이 약속했거든.